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신 아빠로 왕성한 육아활동을 하다가 무려 6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셨습니다. 제목부터 남다른 영화를 갖고 오셨어요. 영화 핸섬의 배우 신현준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의 타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기. 네,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박하순 씨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아유, 신현준 씨도 선배님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잠시 얘기하다가 네. 시작한지 몰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 그 앞에 광고는 녹음을 해놓는 거거든요. 아니, 보통 이렇게 사담 나눌 때랑 네. 이렇게 진짜 슛 들어갔을 때랑 목소리 많이 틀리시던데 박하순 씨 똑같네요. 네, 원래 낮아요. 목소리 진짜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3992님이 와우, 미남 배우 신현준 너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아, 왜요? 근데 진짜 네. 미남 배우라고요? 네, 그럼요. 대표 미남 배우죠. 아이고, 네. 아유. 대표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좀 특이하게 생긴 배우? 아유, 아닙니다. 아, 왜 이렇게 다 올라오는 글 안 읽어주세요? 아, 0341님이 질라탄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보셔. 아니에요. 꽃섬가이. 뭐 이렇게 아유, 아니에요. 시선이 자꾸 신현준 씨 코로 간다고. 코도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네. 코가 처음 들어. 아, 진짜요? 왜요? 아, 진짜 코 잘생겼어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로.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뭐 코 때문에 지금까지 또 재밌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얼굴이 아니세요. 되게 외국 멋진 배우 혹은 왕자님 얼굴? 되게 그 또 저는 항상 왕자님이면 또 중동 쪽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동 쪽 말고. 어디요? 좀 약간 생각 안 약간 나잖아요. 유럽 쪽? 아이, 네. 그럼 입양하죠. 아니, 유럽 간 저 유명하죠. 아유, 아닙니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은행나무 침대, 뭐 천국의 계단도 그렇고. 아. 네, 정말 좋아하는 작품들이죠. 저도. 네. 네. 서정님이 현준 씨 오늘 출근길 순탄하셨냐고, 다들 잘 보내줬냐고. 아, 저 오늘도 방금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네. 저희 홍보팀하고 같이 왔는데 아, 민서 울었다고 또 자랑했어요. 아이고, 한 살이구나. 네. 한 살이에요. 저 나가기 전에 항상 한 몇 분 안아주다가 나오거든요. 그럼 아빠 차 탈 때까지 같이 안겨 있다가 헤어질 때 울어요. 아유, 아직 울라 이죠. 네. 아직 못 보내주죠. 근데 그게 너무 예뻐서 항상 동영상에 담거든요. 우는 게 너무 예쁘죠. 약간 우는 게 되게 애기 같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제가 날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막 우는 걸 보고. 그래서 차가 멀어질 때까지 동영상을 이렇게 계속 왜 우는 거.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 예. 아이가 정말. 정말 많은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세요. 딸 바보를 넘어서. 아, 네. 그분이요? 네. 딸, 네. 아유. 거의 손녀같이 생각을 하시니까요. 저는 어떻겠어요? 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가 봐요. 제가 류정 씨랑 작품을 해서 아는데 맞아요. 딱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대할 것 같다라는 그치. 생각이 들어요. 저 없었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분은. 네. 맞아요. 네. 육사오구님이 네. 요즘 슈돌 재밌게 보고 있다고. 투준 형제랑 막둥이 딸 민서도 너무 귀엽죠. 저도 너무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예준이가 근데 벌써부터 여자친구를 엄청 챙긴다고.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이게 슈퍼맨이 돌아왔다 재밌는 게 제가 못 본 부분을. 맞아요.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저런 면이 있구나. 예준이가 여자친구한테 저렇게 스윗하구나. 네. 그걸 가서 볼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따라가서. 그러니까 다른 카메라에 잡힌 걸 저는 못 보니까 방송으로 확인하고 놀릴 때가 되게 많고 감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역시 아빠를 닮아서 스윗하구나. 막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네. 저희는 6살인데도 이렇게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선물을 꼭 막 말한 것과 조금 다른 걸 사뒀더니 이걸 사달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남자친구한테 네, 화를 벌써?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약간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 야, 6살부터 여자네요. 그럼요. 5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요즘 애들 빨라요. 네. 주영님이 신현준 씨가 또 배우 정준호 씨와 사돈을 네. 맺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고. 아이들끼리 나이도 비슷한데. 진짜 이런 얘기 막 그냥 장난으로 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냥 장난으로 하니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애들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네. 진짜 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네. 네. 아이들이 좋아하면 뭐 놔둬야죠. 네. 근데 이제 좋게는 이제 잘 되는 거고 또 저희 둘처럼 앙숙될까 봐 나이대도 비슷하고 이래서 근데 되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네. 되게 좋겠어요. 네. 라이벌이라고 하시지만 두 분 굉장히 서로를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정준호 씨가 커피차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분식차를 보내셨어요. 이거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이거는 분식차 진짜 계속 제가 보내줄 생각이 없고 네. 사실 현장에 이런 걸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문자가 왔어요. 자기한테 커피차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너무 주접스러워가지고 그냥 그냥 한번 해드리신 거예요. 분식차로 보내준 거죠. 분식차 엄청 비싸거든요. 아무나 못 보냅니다. 진짜 네. 비싸요. 네. 제 영화 찍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내줬습니다. 정말요? 다음에 꼭 분식차 내지는 빙수차. 요즘은 또 빙수차가. 빙수차 네. 좋네요. 네, 비쌉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은주님이 정준호 씨보다 더더더 멋있는 신현준 보내주셨습니다. 아, 은주님?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예. 박은주님. 아까 얘기 잠깐 나왔는데 네, 9034님이 네. 축구선수 줄라탄이랑 너무 닮으셨다고 네. 뭐 아드님 따님도 인정을 했다던데 줄라탄이 실제로 SNS도 확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보니까 네. 뭐 그쪽 한국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줄라탄 선수가. 그래서 거기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너 닮은 사람이 있다. 뭐 이래서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보고 이제 닮았다고 인정을 했는지 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더 잘생기셔서. 아 근데 질라탄 선수랑 닮은 거를 그렇게 인정을 안 했는데 광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좀 너무 동떨어진 저 뭐 질라탄 분장을 하고 라면을 먹는다든지 네. 네, 질라탄 분장을 하고 무슨 음료를 배달한다든지 안 어울리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 이건 같이 나오게 하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다가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제가 네. 진짜 질라탄인데 축구를 하고 그래서 광고를 하나 찍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광고를 찍을 동안 사람들한테 온에어 되기 전에 네. 비밀로 해달라 다 사인을 하고 엑스트라 분들한테 네. 그리고 길을 막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네. 한번 이렇게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길을 이렇게 열어줬어요. 사람들이 진짜 차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쓰면서 네. 그냥 당연히 신현준이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다 와 대박이다 질라탄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광고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됐어 그거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닮았구나. 네. 아유 뭐 더 잘생기셨습니다. 네. 사일리가 4112님이 네. 저는 추운 겨울날 눈이 오면 신현준 씨가 생각난대요. 역시 영화 은행나무 침대 황상군을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요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모르시는 분이 없는 게 네. 이게 눈이 많이 오기 전날 네. YTN에서 이 사진이 나갑니다. 네. 진짜요? 눈이 많이 오는 날 두 네. 사진이 나가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은행나무 침대 황장군 사진, 두 번째가 박대기 기자 사진. 이렇게 네. 두 개를 아직도 계속 써서 이게 사실 굉장히 슬픈 장면인데 네. 네. 그렇게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렇게 밈이 되고 있군요. 네, 우리 이 장면 같이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 둘만의 세계로 가는 거야. 아무도 없는 우리 둘만의 세계. 이리 와. 와서 내 손을 잡아. 내 손을 잡아. 뭘 망설이나 어서 와! 더 이상 날 비참하게 만들지 마. 나 역시 더 이상의 빈 원치 않아. 목소리 좋네요. 너무 오랜만에 좋습니다. 한 여자만 천년을 사랑하는 황장군. 정말 독보적인 로맨티스트였어요. 시나리오 보고 네. 어떻게 천년 동안 이렇게 다시 태어나면서까지 사랑을 하지? 네. 네,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연기하고 싶었고 해서 이제 맡았던 역할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신 그런 캐릭터죠. 황장군. 맞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썹이 기셔가지고 눈썹에도 이렇게 눈이 내렸던 기억이 나요. 네, 그 장면이 멋있어야 되는데 네. NG가 많이 났습니다. 이게 눈썹에 계속 눈이 쌓여서 너무 멋있었어요. 지금도 근데
엔지카드 굉장히 많았는데 네. 눈이 쌓여서 그냥 오케이 카드도 자세히 보면 있어요. 눈이 쌓여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더 뭔가 애절하고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막 이러면서 봤었어. 아 그 눈 때문에요? 네네 더 애절했어요. 네. 대롱대롱 매달리는 네. 눈 때문에? 네. 정말로. 만약 지금 다시 네. 영화 은행나무 침대가 진짜 지금 나와도 너무 흥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분이 이 역할을 해야 할까요? 리메이크 된다면 질라탄이 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글로벌이니까 네. 질라탄이 해야 되겠죠. 아. 대사도 많이 없었으니까 질라탄이 해줘. 넷플릭스에 갈 수 있겠네요. 어울릴 것 같아요. 질라탄. 아, 네. 네. 이쯤에서 신현준 씨의 신청곡 하나 드릴게요. 아, 영화 노팅힐의 쉬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노팅힐 영화를 너무 좋게 봤고 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랑 브루스 치면서 가장 들어보고 싶었던 노래라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민서랑 같이 브루스를 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면 이제 민서 생각이 나요. 아유 로맨틱하셔요. 네.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네.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신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신현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네. 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게 차분하니까 너무 힐링되고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아 피톤치드 같은 거 되게 힐링되는 느낌인데 아 감사합니다. 핑크고 이러니까 맞아요. 핑크핑크하고 네. 제가 또 칭찬을 또 많이 해드려요. 아, 되게 이렇게 오늘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다 챙기고 그러고 왔는데 정신 없으셨죠. 네, 되게 차분해지는 되게 차분해집니다. 네,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경님이 시네타운 처음 듣는데요. 신현주 배우님까지 나오시니 너무 개탄 느낌이다. 우리 테리우스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요. 1032님이 개탄 느낌. 네, 개탔다. 네. 연령대를 알 수 있죠. 예, 네, 저희 비슷해요. 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가끔 짱!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고 네. 1032님이 신현준 씨표 코믹 영화 너무 기다렸다고 네. 영화 핸섬 너무 궁금합니다. 포스터부터 너무 기대가 됐어요. 자 지금부터 영화 핸섬 이야기 본격적으로 그럼 나눠볼게요. 네. 아 되게 쑥스럽다 갑자기 본격적으로 아, 네. 아 제가 어제 또 따끈따끈하게 보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아닙니다. 와 아, 최고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당연히 봐야죠. 아, 너무 기대했어요 진짜로. 포스터가 네. 이 포스터도 좋은데 그 막 네. 이렇게 약간 아, 금자씨 같은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네, 그 포스터 네. 보고 너무 기대가 됐어요. 아, 이렇게 영화를 다 봐주시고 인터뷰를 해주시니까 진짜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유 당연히 그래야죠. 7월 13일 바로 네.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작이에요. 영화 핸섬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냥 제가 영화 배우이기 전에 관객으로서 이렇게 코미디 영화가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런데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코미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재미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서 선택을 한 영화고 네. 박솔미 씨와 또 여러 신인 배우들과 함께 재밌게 촬영한 그런 코미디 영화입니다. 네. 네. 신현준 씨가 맡은 노미남 이름부터 미남이 아니라는 뜻인데 어떤 네. 인물인가요? 형사인데요.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보기 흉한 상처가 굉장히 많아서 항상 사람들이 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나쁜 사람으로 아는 거죠. 얼굴만 보고. 근데 어떤 사고가 있어요. 교통사고 네. 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굉장히 멋있어진 줄 압니다. 이 흉터도 없어지고 네. 코도 되게 작아지고 저희 영화에서 이제 CG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네. 예, 코가 되게 오똑하고 작아지는 CG가 나와서 예, 그 뒤에 자기가 이제 핸섬한 줄 알고 예,
다니는 그런 뭐 얘긴데 그러면서 이제 박솔미 씨도 만나고 네. 멜로도 있고 코믹이 대부분이지만 멜로도 있고 뭐 그런 영화입니다. 중반부까지는 굉장히 진지했어요. 그러다가 막 몰아치는데 너무 웃기고 재밌는 거예요. 진짜 또 솔미 씨가 너무 잘해주셨어요. 맞아요. 박솔미 씨가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하셨고 네. 박민지 씨도 너무 민지 씨가 네. 근데 극 중에서 자꾸 제 부인 오빠하고 같이 사니까 부인인 줄 아는데 네. 제 동생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아니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완전 있더라고요. 찐남매스러운데 두 분 네. 너무 이쁘고 잘생기셔서 뭔가. 근데 진짜 민지 씨도 이렇게 좀 예, 저랑 좀 닮은 데가 있어요. 민지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왜요? 예. 너무 예쁜 멋있는 그런 남매. 부부가 아니라 네. 예, 동생이라는 남매라는 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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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준 씨가 영화 핸섬에 대해서 중간에 봐도 연결이 다 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봐도 되고 연인끼리 뽀뽀하다가 다시 봐도 재밌을 거다. 네, 더 뭐 덧붙이자면은 네. 갑작스럽게 이제 일이 있어서 예, 사무부로 회사 갔다가 다시 봐도 네. 예, 내용 다 연결되는 그런. 너무 편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예, 영화라고. 편한 영화입니다. 아주 네. 가볍게 그냥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전 영화를 보면서 신현준 선배님이 이렇게 계속 되게 재밌게 웃으세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같이 웃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극 중에서 웃는 장면이 많은데 네. 그냥 나처럼 웃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 웃음소리가 원래 너무 좋았어요.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네. 4675님이 현주님 영화 나쁜 놈은 죽는다 이후로 6년 만에 복귀를 하셨잖아요. 근데 정준호 씨가 나온 영화 어부만만 이기면 된다고 이렇게 공약을 거셨더라고요. 네. 어부만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부바가 2만 6천 명을 돌파했어요. 2만 7천 명 공약을 세우신 건가요? 네, 이게 2만 6천 명, 뭐 1천만 영화도 있고 이런데 네. 예, 어부바가 2만 6천 명 들었잖아요. 이것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독립된 자본의 영화라면 독립 영화라면 사실 나쁜 네. 스코어는 아니거든요. 뭐 정준호가 뭐 어떤 스코어 얘가 네. 만약에 이제 100만이었으면 네. 저는 한 110만 항상 뭐 정준호만 이기면 되니까요. 굉장히 재밌는 공약입니다. 보통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된다고 공약을 많이 거시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공약이었어요. 뭐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뒤에 걸리는 영화들도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 다 영화 잘 되고 예 저는 뭐 예, 정준호 영화만 이기면. 아예 말도 안 됩니다. 충분히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정준호 뭐가 돼요? 아니요. 그분을 뭐, 선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화가 너무 재밌었다고.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정준호 선배님 좋아합니다. 네. 오구이님이 캔디의 이웃사촌 박솔미 씨와의 호흡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번에도 한번 나오셨는데 저희 신의 초대석에 박솔미 씨가 무려 13년 만에 영화였는데 너무 몸 여전히 예쁘고 너무 그렇죠. 잘하셨어요. 관리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극중에 사실 그 저희 리딩할 때 그런 느낌도 받았지만 영화 현장에서 노미남이 이제 극중의 아리 박솔미 씨가 맡은 역할 묘령의 미용사 딱 보자마자 감독님 이거는 분명히 노미남이 지금 시나리오 속보다 사랑에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사실 막 찍으면서 역할이 좀 커졌던 그래서 멜로가 더 많아졌던 그런 아리 역할이 커졌던 너무 잘하셨어서 또 그랬나 맞습니다. 봐요. 너무 아름다워. 솔미 씨랑 꼭 한번 연기하고 싶었는데 핸섬을 통해서 연기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너무 되게 좋죠. 털털하고 맞아요. 좋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좀 19금 얘기도 잘하시고 그랬나요? 맞아요. 정말 그럴 때가 재밌는 있죠. 분이세요. 맞아요. 실제로가 더 재밌고 털털하고 편한 분이에요. 네, 진짜. 마음도 씨도, 너무 이쁜 분. 맞아요. 네. 박솔미 씨도 신현준 씨 얘기 많이 했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네,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고. 아, 사담으로. 그런 얘기는 꼭 사담으로 하더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네요. 네. 윤정현 님이 신현준 배우님이 평소에 몸관리 엄청 꾸준히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진짜 말도 안 돼요. 지금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영화에서도 너무 저는 뭐 한 40대 되셨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말도 안 돼요. 제가 빈말은 못해요. 칭찬은 많이 하지만 빈말 칭찬은 안 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떤 감사합니다. 운동을 하세요? 몸관리 같은 걸 어떻게 하세요? 항상 체중 조절하고 몇 킬로 정도 조절을 하세요. 그 본인한테 맞는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데뷔해서 지금
키로까지 몸무게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몇 키로요? 같은 사이즈를 입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76에서 78키로, 키는 183인데요. 네, 계속 식단하고 헬스하고 네, 수영하고 아직도 이 식단에 자유롭지 못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뭐 치킨 같은 거 진짜 안 먹으려고 하고. 아, 그걸 어떻게 안 먹죠? 그러니까 네.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70이 돼도 이렇게 청바지 하얀 티에 운동하시는 것도 좀 멋있었으면 좋겠다. 좋죠. 네. 기본이 멋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촬영을 할 때 어떤 도서실에서 촬영을 했는데 어떤 미국인 아저씨가 딸을 데리러 왔는데 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서 낳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또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제 60이 되면 정말 더 멋있는 액션을 하고 싶어서 관리 꾸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리암 니슨 같은 그런 영화 찍고 싶어요.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진짜 이번 영화에서도 너무 액션 장면 좋았잖아요. 액션 제가 좋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꼭 영화 찍을 때는 조금이라도 액션을 넣는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네, 또 형사역이니까. 네.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더 듣고 갈게요. 문 리버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들이 다 로맨틱해요. 문 리버는 저희 아이 셋을 다 이제 낳기 전에 아내가 들었던 노래예요.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민준이, 예준이, 민서까지 다 문 리버를 듣고. 너무 로맨틱하시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둘째 예준이의 영어 이름은 리버예요. 그냥.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면 그때 아이가 태어났던 그 소중한 순간들이 막 생각나요. 음악은 그러니까 노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추억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이 곡 같이 들어보시죠. (목소리) 네, 박하산의 시네타운 신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격담이 많이 들어오네요.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이 곡은 근데 모르겠어요. 6266님이 얼마 전에 차를 갖고 출근하는 길이었대요. 신호에 걸려서 가만히 앉아서 옆을 쓱 봤는데 신현준 배우님이셨다고. 코 실루엣만 보고도 바로 알아봤다고.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신현준이다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고. 그래서 매우 민망했다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다. 다행히 못 들으셨답니다. 다행이네요. 핸섬 대박나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 저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뭐 이래도 알아보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마스크 속에 숨겨진 코 다 보여요. 맞아요. 이렇게 저희 남편도 코가 되게 커가지고 이렇게 키도 크고 이러니까 못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저도 맞아. 아무리 가려도 뭐 맞아요. 다 알아봐요. 그런 얼굴이에요. 2144님이 50년 살면서 연예인 딱 두 명 봤는데 그중 한 명이 신현준 씨였다고. 10년 전 도곡동 우땡은행에서 봤대요. 도곡동 살았습니다. 아, 빛이 났던 게 잊히지 않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뵙자고. 예, 우리 오래오래 봬요. 참 웃음소리 참 좋지 않으세요? 이 웃음소리를 영화에선 더 막 하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8498님이 금연 13일차. 금연 것 말고 노하우가 있을까요? 금연하세요? 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게 제가 짤이 있어요. 네. 제가 담배를 끊으려고 금연껌을 씹었는데 금연껌을 못 끊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올리시는 그 짤이 있어요. 금연껌은 뭘로 끊냐고 도대체. 네, 금연껌 다 끊었습니다. 금연껌 또 어떻게 끊으셨어요? 금연껌은 은단으로. 또 은단을 못 끊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은단도 다 끊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사연이네요. 정말. 우리 아까 못 들었던 정희님이 신현준 씨 하면 맨발의 기봉이를 빼놓을 수 없다고. 어렸을 땐 볼 땐 그냥 웃기만 했는데 지금 보면 눈물 펑펑 완전 명연기. 우리 다 같이 보면서 너무 행복했죠. 또 요즘 우영우가 또 난리인데 생각이 났어요. 너무 좋았잖아요. 저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영화 중에 하나고 우리 엄마로 나온 김수미 어머니께서 가끔 만나면 야 우리 기봉이 촬영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 나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 그리고 이 영화도 영화지만 기억에 남는 게 어머니랑 저랑 이 집밥을 좋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남해에서 찍었는데 엄마가
점심시간 되면 야 따라와. 그리고 그냥 노크를 하시고 네. 밥 한 끼 주세요. 저희가 시초인 것 같아.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어요? 네, 네, 한 끼 줍쇼? 네, 네. 저희가 진짜 시초였어요. 그래서 남해 근처에 그냥 엄마 때문에 어머니들이 수명을 너무 좋아서 집에 오시라고 들어오라고 우리 집에 짠지 있다고 너무 좋다. 오이지 있다고 그래서 청국장에 막 그거 먹었던 생각 쌈 싸서 먹었던 생각 예. 그래서 보는 저희까지 행복해졌던 그런 장면이네요. 네, 우리 그 장면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놔 하지마 하나 더 올리고 하지 말라니까 밥 먹을 때 장 나오지 마라 알았어 이거 내가 다 먹을게 아 너무 진짜 명연기였어요. 이 실제 김홍 씨를 모티브로 한 그분 그 다큐도 봤었는데 정말 네.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비슷하셔서 저 이 지금 제가 들었던 이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나 네. 제가 학교에서 13년째 있는데 네. 수시 정시를 하잖아요. 교수님을 또 하시고 네, 계시죠. 네. 아직도 이거를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어떠세요? 그걸 보시면.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럼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탈락은 아니지만. 네,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참고하세요. 네. 아, 진짜 네. 이때 정말 너무 대단했어요. 근데 실존 인물 기봉 씨랑도 자주 소통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잘 하실 수가 있던 거군요.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네, 많이 이렇게 카메라에 기봉이 아저씨 모습을 담고 말투도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예, 네. 캐릭터 사랑스러운 캐릭터 맞아요 너무 사랑스러웠던 게 포인트였던 것 네. 같아요 요즘 우영우도 그렇고 참 사랑스러워요 맞습니다 네, 아기 같은 기봉이 네, 네. 아 지금 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얼마 전에 학교 졸업하셔가지고 네, 네 졸업하셨어요 소통을 하세요? 네 그렇구나 네. 아유, 너무 좋으셨겠네요 세상에 너무 또 훈훈한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벌써 끝인사 이야기 나눌게요 알겠습니다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하연님이요. 저 오늘 수술 날짜 잡고 와서 계속 10년에 청소했거든요. 유유. 신현준님 웃음소리 들으니까 그래 난 할 수 있어. 다짐하고 화이팅하게 되네요. 당연하죠. 김하연님 네. 화이팅입니다. 예. 수술 잘 될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웃어드릴까요? 네. 하연님. 다 잘 될 거예요.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4884님이 네. 내일 휴가라서 핸섬 예매했대요. 밝은 에너지 받아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몸에 진짜 4884 새기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영화 핸섬 지금 영화관으로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요즘에 별로 웃을 일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가서 예, 웃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라도 머리 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핸섬의 배우 신현준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신현준 씨의 마지막 추천곡은요. 아베마리아입니다. 천국의 계단에 나오는 스브스 드라마였고요. 네.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아 자꾸 민서 얘기를 해서 정말 미안한데요. 아니요 너무 좋죠. 이 음악만 나오면 민서가 춤을 춰요. 정말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너무 좋나 보다. 네. 어떻게 알지? 그래서 산보할 때 네. 제가 핸드폰에 이 음악을 계속 틀어주고 안고 가면 계속 움직이면서 네. 세상에 그때 저한테는... 정서야를 외치시고 이제는 네. 민서야를 외치시네요. 네, 뒤에 서자가 있어가지고 네. 되게 편합니다. 정서 민서. 그렇군요.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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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러.